이제 잘 쉬시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오늘 셋째 날,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오늘 앞에서 진행한 거는, 이제 한국 사회가 이 과거의 세월호 참사와 이 메르스 사태, 이걸 이제 겪으면서, 나름 어떤 독특한 그 뭐랄까요? 이제 집단 학습 이걸 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이제 국경 또는 영토 이런 개념들이 좀 다시 조명됐다.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국 사회 어떤 그 정치적인 독특함 그걸 조금 이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 대니얼 튜더라는 그 영국계 그 영국인이죠. 영국인 저널리스트가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계약 이런 거를 이뤄내지 않았겠냐 그런 이야기를 기사 중에 이제 적은 게 있는데, 그때 좀 이렇게 혹시 이제 뭐가 다를까? 서양인들이 오랫동안 한 대략 뭐 6, 7세기 이제 그 무렵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형성해 왔던 어떤 국가관, 뭐 정부관, 또는 정치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 타고 이제 그 서양의 정치 사상을 받아들인 지한 150년 정도 된 한국의 상황하고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래 공부한 둘레즈의 철학 요거를 이제 함께 이렇게 겹쳐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차이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서구 유럽의 그 정치 사상 간단하게 계약론이란 이름으로 그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사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 혁명, 그다음에 미국의 독립, 그다음 프랑스 혁명 등등 서양 근대의 어떤 민주국가의 성립하고 이제 나란히 가는 그런 어떤 정치 사상이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 홉스입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국가의 성립 과정을 또는 여기서 이제 국가와 정부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부가 구성되기 전 어떤 그 사회란 말이 이제 실제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 단계에 어떤 존재하고 있던 그 개개인들은 서로 개싸움을 벌였다. 이제 늑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겠냐. 뭐 입증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인민 개개인이 결국 생명의 위협, 왜냐면 끝없는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따라서 그 생명을 보호받기 위한 어떤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데 그 전략의 핵심은 개인의 생명을 제외한 권리 대부분을 이제 여기엔 자유가 포함됩니다. 양도해서 절대 권력에게 밀어주자. 바로 그 절대 권력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그 괴물의 이름이 리바이어던입니다. 이 리바이어던이 이제 국가를 뜻하고요. 바로 이 국가가 개개인의 권리를 다 이제 양도받았기 때문에 그 국가가 개개인의 생명을 이제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하나의
픽션, 이걸 이제 꾸며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당대인들이, 이제 영국을 비롯한 유럽인들이 수긍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주권자인데 이제 절대 권력입니다. 로서 이제 국가가 성립한다. 이 과정에서 개개인의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하는 그 과정이 일종의 계약의 성격을 띈다. 그래서 이 사회와 국가 또는 정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와 정부는 같은 개념이거든요. 사회와 국가가 성립하는 그 계약을 사회계약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보다 한 세대, 한 세대 반 정도 뒤에 살았던 로크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홉스는 사실 그 당시 그 유럽을 뭐죠? 그 휩쓸던 전쟁 통에 살았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그 네덜란드가 아니라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잉글랜드 침공하던 그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평생 전쟁 통 속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특별히 보호받지 못하면 전쟁이구나라는 걸 이제 몸소 깨닫고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거죠. 자, 로크는 그런 전쟁통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혼란에 빠지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확인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로크는 좀더 이제 확장을 해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도 일정한 어떤 그 질서를 갖긴 갖는다라는 겁니다. 홉스처럼 이렇게 절망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좀더 저기 적극적으로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를 이제 구성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부와 계약을 맺고 최소한 세 가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자라고 이제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 정부는 만약에 그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켜주지 못할 때 그럼 이 인민은 또는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혁명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로크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약은 있었지만 만약에 정부가 계약을 어길 경우에 혁명을 할수 있는 그런 권리를 국민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강한 주장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이 로크의 어떤 혁명에 관한 견해는 상당히 이렇게 급진적인 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정부와 맺는 정부를 구성하는 계약. 이게 이제 강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책 제목에서 사회계약이란 말을 직접 언급한 게 루소죠. 그리고 이제 로크와 루소의 이런 사상은 미국 혁명으로 이어지고요. 나중에 프랑스가 이제 그 미국 혁명을 뭐랄까, 본보기 삼아서 자신들의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프랑스 혁명. 일으키는 이제 먼 원인이라고 그렇게 막 시기적으로 멀진 않지만 사상적인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루소는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하느냐? 그 사회계약론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각자는 공동으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분리불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예, 얘기는 좀 복잡하긴 한데요. 개개인들이 여기서 일반 의지라는 개념이 뭐 해석의 여지가 분분합니다만 모두가 뭐랄까 옳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일반 의지. 이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일종의 공화정에 대한 이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각 구성원은 그 전체,
그러니까 이 국가죠. 그거에 분리 불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는 모두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집행한다. 이런 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그 계약이 언제 일어났느냐, 뭐 이걸 놓고 이제 분분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건 개개인들이 모두에게 좋은 일을, 그리고 좋다기보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주권자로서 이 국가를, 정부를 만들었다. 이런 이제 사회계약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세 홉스, 로크, 루소라는 세 명의 거장이 이 17, 18세기를 이제 거치면서 유럽의 정치 사상을 정초했고요. 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제 꿰뚫자면 계약론이란 이름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거는 뭐랄까 이견의 여지도 있고 하니까요. 좀 건너뛰고요. 자, 근데 데이빗 흄,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입니다. 이 데이빗 흄은 자신의 책에서 이 계약론적인 어떤 정부 구성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자, 계약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약속을 어떤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강제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하고 계약한다고 쳐봐요. 그럼 그 상대방이 나랑 이제 계약을,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약속을 하지, 어겨도 된다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죠. 계약해봤자죠. 내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돈,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나한테 갚겠다라고 계약을 해요. 근데 상대방이 도망가. 아니면 내 옆집에 살아도 갚지 않고, 즉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쌩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저 사람이 반드시, 나도 마찬가지고요, 계약을 지켜야 하느냐, 이게 이제 계약의 배경이 되는 의무인데요. 이 의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계약론자들은 설명하지 못했다. 왜그 계약을 꼭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지켜야만 하느냐, 이걸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제 누구랑 약속할 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강제력이 있어서, 예, 그 강제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 이게 이제 의무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어린 애들이라면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가 약속 너안 지켰지? 해가지고 혼내고 그 약속을 이행하게끔 하는 어떤 힘을 행사하는 거죠. 꼭 물리력일 필요는 없지만. 자, 근데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제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들이, 계약 당사자들이 제3의 권한 아래에서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 라는 건 이미 제3의 그 강제력, 즉 어떤 정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전제합니다. 따라서 이게 순환론증에 빠져요. 뭐냐면 계약을 통해 정부가 구성되었다라고 계약론자들은 주장하는데, 거꾸로 계약, 즉 약속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미 정부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맴맴 도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흄이 제기한 그 계약론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저기 남의 얘기 비판만 하면 재미없죠. 자,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제가 오래 공부한 들레지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비록 명시적인 계약, 계약서 쓰거나 구두로 하는 약속, 이것이 없더라도 모종의 계약과 비슷한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공동행동, 서로 마치 짜고 치는 것 수도처럼
서로가 공동의 어떤 일치된 행동을 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휴먼 컨벤션, 우리말 번역으로는 묵계라고 합니다. 암암리에 맺어진 약속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 부분 먼저 보면요. 노란색으로 제가 그 보여드리는 배의 노를 젓는 두 사람은 아마 이제 난파된 큰 배, 쪽배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이제 호수의 쪽배 생각해도 됩니다. 그두 사람은 서로 약속한 적이 전혀 없더라도 일치 또는 묵계에 의해 그 일을, 배의 노를 젓는 일을 행한다. 그것도 꽤 잘. 어디까지? 육지에 다다를 때까지. 자, 배를 저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난파라는 어떤 절대절명의 적, 그죠? 이두 사람 모두에게 그건 피해야 되죠. 그 피해야 되는 그 난파를 어떻게든 이제 난파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이게 노젓는 거 쉽지 않죠. 이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일치 또는 묵계라는 게 뭐냐? 이익에 대한 공통감, common sense, 뭐 상식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요. common sense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맥락상 너와 내가 함께 가지는 느낌. 제가 이제 그래서 뭐 느낌에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느낌의 일치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공통의 느낌. 자, 어떤 이익이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공통의 느낌이 표현되고 서로에게 알려질 때, 아, 이렇게 저으면 그래서 난파되지 않고 우리가 목적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같이 가게 되면 너도 살고 나도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눈치코치 뭐그뭐 뻔히 우리가 그 상황이면 알수 있죠.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게 표현되고 서로에게 알려질 때. 그것은 적합한 결심과 행동을 산출한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 제가 이렇게 저으면 나도 이렇게 저어야 되고 쟤는 이 상황에서 나를 배반할 이유가 없고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적합한 결심과 행동, 즉 노를 일치해가지고 젓게 되는 그 일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비록 약속의 중재는 없었지만 우리 사이에 묵계 또는 일치라고 부르기에 매우 충분할 것이다. 일치라는 건 결국 어떤 암암리의 생각의 일치,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각자의 행동들은 상대방의 행동들을 참조하며 어떤 것이 상대방한테서 수행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수행되기 때문이다. 즉, 내가 특별히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건 쟤도 같이 손해본다는 거니까 서로에게 협조하면서 협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상황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성적이진 않지만 이성적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따질 때는 우리가 저 새끼가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그거부터 고려하는 게 이른바 논리적인 접근이거든요. 경제학에서 많이 하는. 근데 그런 거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선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행이 공동의 어떤 이익, 이걸 이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나 이런 좀 뭐라죠? 제약된 공간에서 서로 같이 마스크를 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통용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그 백신도 이제 비슷한데요. 우리는 항상 그 무임승차에 대한, 뭐라죠? 좀 거부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누구라도 또 무임승차를 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어떤 공간에서 그 공간이 특별히 오염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만 마스크 벗고 남들이 다 마스크 쓰면 얼마나 좋아요. 나 혼자. 한테는 이익이 되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무임승차자라고 부르죠. 그 무임승차에 대한 어떤 우리 나름의 그 욕구 같은 게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는 서로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어떤 묵계가 있게 되면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혹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그 압박, 예, 한국 사람들 눈치 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도 동참하게끔, 그리고 이제 너무 눈치 받을까봐 그 50대 남자들이 좀 이거 못하는데요. 뻔뻔해서. 근데 대체로는 이제 그 눈치 받을까봐 자기도 이제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 뭐랄까, 자연적인 상태에서. 흄이 생각한 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더 나아가자면, 정부라는 것도 이제 그런 종류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형성됐다기보다는 조금 더 느슨한 형태로 묶게, 이런 거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된 거다라고 이제 흄은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 이제 이야기에서 꼭 정부에 대한 의견만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건 아니고요. 이런 커먼센스라고 아까 부른 공통의 어떤 느낌 또는 느낌의 합의 이게 얼마나 힘을 가질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는 이 양반이 들레즈인데요. 들레즈가 이제 아까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던 흄의 마지막 구절 요거를 여러 번 저기 되풀이해서 강조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아까 배에 탄두 사람 묵계를 성립시키는 힘이 결국 난파라는 최악의 위험에 대한 공통의 느낌 또는 느낌의 합의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난파를 피해야지 이것만 갖고는 어떤 동력이 창출되진 않아요. 원하는 그 목표가 이제 함께 또 일치해야 됩니다. 즉, 저기 있는 저 제일 가까운 뭐 육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거는 뭔가를 부정하는 걸 통해서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고요. 어떠어떠해야 한다라는 그 긍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확인됩니다. 즉,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것에 도달하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중의 위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삶을 꿈꾸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새삼스럽게 우리의 질문거리로 등장한다. 그 이야기를 함께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제가 그더 뒤에서 공동주의라든지 우리가 학문을 새롭게 갱신하자 등등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다시 정부에게 조금만 돌아가 보면요. 서양의 근대는 정부로부터 개개인들이 권력을 빼앗는 과정에서 성숙하고 성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 드러나요. 왕이나 교황이나 제후 뭐 이런 어떤 절대 권력에 해당하는 이런 존재들이 행사하는 어떤 폭력적인 권력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에 그런 걸 옹호하는 학설 비슷한 것도 있었죠. 왕권 신수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요. 왕의 권력 절대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네, 이겁니다. 근데 서양의 근대의 형성은 바로 절대 권력으로부터 최대한 도망가는 거, 벗어나는 거. 이게 이제 핵심 어떤 운동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으로서의 개개인, 이게 이제 해방되는 거, 독립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자, 가운데 절대 권력이 있고, 그로부터 최대한 그 절대 권력의 힘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는 것. 이걸 프리라고 했어요. 프리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여러 뜻 중에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 뭐죠? 스모크 프리 존. 스모크 프리 그러면 저기 금연이죠. 연기가 없는. 그와 비슷하게 절대 권력이 없는 것. 절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근대 정치 철학의 어떤 과제였고 그걸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유 개념의 핵심은
또 핵심 N은 내가 남으로부터 남의 일방적인 지배로부터 그리고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정부라는 건 어떻게 이해되냐면 일방적으로 군림하는 그리고 지배적 위계의 정점에 있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주 최근까지 아까 낮에 제가 잠깐 본 뉴스에서도 이제 나오는 건데요. 프랑스에서 의료, 소방 등등 대민 서비스 종사자들한테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에 이제 정직시키고 쉴 때 받는 그 보조금 일종의 뭐라 그러죠? 우리 까먹은 수당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실업수당 받지 못하게끔 하는 게 오늘부터 이제 시행되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에 몇 주 동안 그런 걸 의무화하겠다고 이제 그 정부에서 고지한 거거든요. 근데도 이제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은 뭐 공공 부문 종사자들이 뭐 60만 명, 70만 명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이 백신을 거부하겠다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핵심 이슈는 자신의 행동을 남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비록 그것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는 주체가 정부일지라도 그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노마스크, 노백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바탕에는 바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린 서구 근대를 통해서 형성된 어떤 자유 개념 그리고 그 자유가 당시 이 어떤 절대 권력이었던 정부로부터 개개인이 맺는 관계 이거 관련됐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관념을 고수하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외치는 노백신, 노마스크의 논리의 핵심에는 바로 이런 종류의 정치 사상이 있다. 이런 종류의 관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조금 또 케이스가 다른 것 같고요. 아무튼 과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제가 그 서양의 근대 정치 사상을 한번 점검해야겠다라고 느꼈느냐? 과연 그 노백신, 노마스크를 주장하는 게 타당한가? 그게 옳은 생각인가? 아니면 서구 근대라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상황과 조건에서 그 사람들이 갖게 된 꽤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뭔가 부족한 그런 생각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지 않고 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생각은 앞으로 있게 될 기후 위기나 인공지능의 오남용하고 관련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트럼프로 이제 대변되는 이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에는 대표적으로 기후 위기 이거 뭐 없는 것 같고 가짜고 실제로 내가 기름 펑펑 쓰고 또 쓰레기 맘대로 버리는 게 뭐 어때서 누가 그걸 왜 나한테 간섭해야 되느냐 그럴 권리 없다 나는 나의 자유를 관철하겠다 이게 딱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생각이 그 어떤 행동에 바탕에 깔리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후 위기를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글로벌 또 전 세계인의 협력, 정책적인 어떤 협력, 당연히 정책적인 협력에는 규제와 강제가 따르죠.
이런 것들에 동참하지 않는 개인들이라는 문제로 이제 또 동일하게 귀결됩니다. 노마스크 노백신하고 뭐 내가 맘대로 에너지 뭐 자원 쓰겠다. 그리고 온실 가스 배출하겠다. 그거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이제 그들을 논리적으로 그러죠? 수긍케 할뭐 다른 어떤 정치 사상 이게 가능할까? 이게 이제 제가 볼땐 새로운 거버넌스의 핵심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상당히 많은 분야는 바로 지구인 전체의 협력이 또 연대가 없으면 해결되지 않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몇몇 나라가 특히 이제 큰 나라가 외면하면 더 이상 어떤 정책적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서양의 정치 사상 전반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조금 돌아오자면 이 휴미나 들레즈 이런 그또 다른 축에 있는 사상가들이 묵계와 묵계로부터 출발해서 구성되는 정부를 제안했을 때이 제안은 서양 근대의 어떤 사상의 바탕을 둔 전통적인 사상의 바탕을 둔 그런 정부와는 좀 성격을 달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부분 그 국가는 이제 국민이 아까 이제 그래서 제가 영토와 뭐 국경 이런 걸 강조한 건데요. 보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개인들이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영역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투표를 통해 또 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 있는 그 대의 권력. 이 정도 범위 바깥으로는 참 나가기 힘들어요. 아마 10분의 1, 100분의 1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일본의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 뭐랄까 개입할 수 있을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게 사실은 아프간 침공과 철수 이런 문제하고 다 엉켜 있죠.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외국에서 들어가는 것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 이런 상황이니까요. 사실 되게 힘들어요. 결국은 가장 바람직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전 세계가 협조하는 그런 글로벌 정부 뭐 이런 걸 이제 딱 구성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안될 때는 점진적으로 어디부터 우리가 노력할 수 있냐? 결국 내 힘이 미치는 범위, 결국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뭐 개개인이 노력하는 거지만 결국 그 국민이 전체적으로 어떤 정부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각 나라가 그렇게 할수 있게끔 가령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다면 잘하는 걸더 잘해서 남들에게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우리가 제시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아,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모범으로 이렇게 만드는 형태. 이런 게 이런 거 말고 다른 접근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바란다고 해서 다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 나라마다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맥락과 조건 그리고 뭐 기후적인 지리적인 여러 이제 세부적인 조건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할까의 문제에선 자국의 문제를 푸는 게 우선돼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조라든지 다른 형태의 지원 이걸 통해서 다른 나라도 좋아지게끔 유혹하고 유도하고 이런 게 이제 소프트 파워의 힘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한 최근 100년, 150년 동안 서양 선진국을 동경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게 많은 부문들이 먹히지 않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한번 품어보게 되는 것과 이제 비슷하게 결국 어떻게 해야 이제 선도적인 그런 위치에서 남들에게 매력 풍기면서 저렇게 살면 되게 저 사회는 좋겠구나라는 걸 최대한 가짓수를 많이 마련할지 하여튼 요런 게 이제 제 고민의
지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들 또는 시민들의 이제 그 뭐랄까 성격이 어떠해야 할까? 왜냐하면 정부라는 게그 구성원들의 집단 의지의 산물이고 군림하는 정부가 아닌 이제는 국민이 생산하고 낳고 구성하는 정부.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정부 서양 근대와 조금 차이 날수 있는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는 모든 나라의 과제입니다. 도대체 민주적인 정부라는 게 포퓰리즘으로 가기 쉽고 트럼프를 선출하는 것도 미국 국민이고 우리 되게 그렇잖아요. 그 박근혜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구성하기도 했고 이런 되게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하여튼 그거를 더 제가 해결하겠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정부의 핵심은 거버먼트, 군림하는 정부가 아닌 자기 통치를 수행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그 무엇이다. 셀프 거버넌스, 이런 특성을 갖춰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 비결을 사실은 이제 샘플들을 우리 모델들을 좀 어디서 구해볼까? 그게 이제 의문인데 한국의 상황이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어떤 최소한 작년 1년의 그 상황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민들이 으쌰으쌰해가지고 대처해 나간 모습 늘 흔들리죠. 그러나 거기에 뭔가 재미, 비결이 있지 않나. 자, 이 우리가 깨달은 되게 중요한 지점 하나는 강 건너 불구경이 이제 불가능해졌다. 옆집에 불이 난 거라서 같이 꺼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는 옆집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인 거죠. 서로의 그 불구경, 이건 있을 수 없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류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다. 제가 이제 자주 강조 드립니다. 전 세계가 거의 동시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돌연변이는 계속,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돌아온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시 망가뜨린다. 원점에서 다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반칙을 하면 즉 누군가가 감염자가 숨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이제 반칙이죠.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반칙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끔 미리 배려해야 합니다. 사후 수습은 올바른 전략이 아닙니다. 선제적인 대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걸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외양간 고칠 인력도 없고 피해가 또 너무 막대하죠. 작년에 반칙했던 존재들이 많았죠. 무슨 특정 교단이라든지 뭐 무슨 특정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반칙은 또 이제 성격이 다른데 취약 지점들, 취약 지점들에서 뭐 저기 콜센터라든지 이런 식의 취약 지점들에서 만들어진 요양원 뭐 등등 이런 식의 이제 문제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취약한 그 영역이 없어져야만 하고요. 다시 말하면 좀더 돌봄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반칙하려는 어떤 생각을 품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특정 교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칙하게끔 동기부여된 맥락 중에 하나는 다는 아닙니다만 사회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이 종교가 보호해주겠구나 하는 그런 식의 생각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선제적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건 우리가 과제를 좀더 세분해가지고 이제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찾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에 우리가 얻었던 교훈, 특히 한국이 선제적으로 제일 많이 했는데요. 이주민이나 외국인, 난민, 뭐 한국에 와 있는 그냥 사람들,
국적이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주고 공짜로 치료해주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실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타적인 뭐 선행, 단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느낌의 합의. 왜냐면요, 실제로 이 어떤 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들을 만약에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게 하거나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이 결국 이 공동체 전체에 위험을 어쩔 수 없이 가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치료해 주는 게 마땅한 거죠. 이게 우리의 어떤 미래의 어떤 실천, 행동의 규범으로 새롭게 자리 잡게 되어야 한다라는 게제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추상적인 것처럼 보였던 협력과 연대, 상호 신뢰와 투명성, 이런 것들이 현실의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구체적인 해법이 될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우리가 아주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기본 소득, 뭐, 요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형태로 실행되니까 좋거든요. 이게 그 가능하구나. 그 돈이 어디서 마련됐지? 했던 그 재원 마련의 문제.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저기 어디선가 융통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자꾸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깨게 되면 여태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사회 구성을 우리가 이제 주도해 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제가 뒤에 조금 남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난번 그못 드린 말씀 드리게 된것 같고요.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걸 공동주의, 뭐랄까 커먼, 이 공동주의라는 말로 커머니즘, 이걸 한번 저기 뭐라죠? 새롭게 정리해 보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오늘 원래 주제는 제가 제목에 공동주의란 말이 들어 있긴 한데요. 강의를 하다 보면 늘 조금 저기 편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앞으로 4시간 더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공동주의와 이걸 바탕으로 서양의 이 근대 가치의 바탕에 있는 시장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이것이 이제 문제가 많다. 라고 이제 하는 걸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새롭게 학문이 구성되어야 한다면 뭔가 다른 가치를 바탕에 깔거나 지향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에 대한 말씀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맥락에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예고해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나 있으시면 잠깐 말씀하시고, 혹시, 특별히 없으시면 오늘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